내가 답답하고 그제 뭐좀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는데 때로는 그게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주님도 좀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뭐가 많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또 아니고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선도 좀 이렇게 막 봐온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기주님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대주님은 이제 남편분을 대주님이라 호칭을 하고 해 이제 기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 소리가 나와서 제가 사모님이라고 할게. 사모님하고 사이는 괜찮으세요? 예. 많이 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걸 그뭐 나쁜 쪽으로 끄집어낼 게 아니고 나가가 내려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자꾸만 대주님이 이렇게 보러 오셨는데 사모님하고의 이 문제 그게 제일 저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렇게 보니까는 좀 그런지가 마음을 이렇게 대화 안 하시니까 좀 됐습니까? 예, 좀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오래되죠. 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말하는데 이 사모님 마음이 이렇게 딱 그리고 대주님 마음이 딱 이렇게 느껴지면서 사실 좀 여기가 좀 아파요 제가. 근데 그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그닥 큰 그건 아니에요. 큰 그건 아닌데 사소한 거라고는 하시는데 예 사소한 거에서 그게 비롯됐는데 그게 조금 세월이 좀 지나고 막 골이 더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크게 작용을 해요. 근데 대주님이 하신 뭐 어깨가 무겁다니까 물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지 하시는 일도 그지 좀 잘안 되고 예왜 모든 그게 그렇습니다 그지 모든 사람이 맞잖아요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해야지 하는 일도 그렇고 그지 그지 그런데 대주님 아니에요 원인 딱 보니까 내 사모님하고 사이 이 사이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가 좀 관계가 좀 회복이 되면은. 지금 어깨가 무겁고 이것도 조금 줄어들 거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 아드님은 별 그건 없어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의 이 사이를 갖다가 지금 좁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주님이 마음도 편해지고 혹시 친정 때문에 이런 일로 많이 부딪혔어요? 대주님하고? 뭐 결혼 초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삭히고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다른 그게 아니고 이제 친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모님 그제 친정 이제 그러니까 장인 장모 쪽이지 그쪽 이렇게 그런 것 가지고 조금 잔잔한 싸움이 이렇게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게 조금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하거든요. 나도 뭐저 호르몬이 모시니까는 지금 이제 부산 내려와 있는 혼자 이제 내려와 있는데 그냥 내가 이제 집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머니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집사람도 보면은 이제 장인이 돌아가신 지가 좀 됐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할 하는 거야. 수밖에 없지. 내가 또 여기 없으니까 이제 서울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 모래에서 이제 저쪽 나는 이제 막뭐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뭐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저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막 골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근데 배제를 제가 해버리니까 들여다봐도 우리 사모님이 대주님보다 일단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생긴 거지에 내 대주가 우선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없어요. 완전 친정 위주로 막 이게 진정 거의 다 그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서로 이렇게 대주님 마음도 이렇게 아팠고 기준 이제 사모님 마음도 아팠니 이렇게 하니까 서로 좀 의견 그게 다르다 보니까 대주님 조금 그게 섭섭했어요. 이제 많이 다르지 예.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하는 그것도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조금 서로 조금만 이렇게 한 발짝씩 물러나서 조금만 이해해 줘서도 괜찮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그지에 막더막 하나 신경 쓸거막더안 써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막저 우스갯소리로 대주님 뭐 나쁜 짓을 한데 또 그래 이렇고 대주님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예, 조금 이거 대화로 있잖아요. 푸셔야 될것 같아요. 풀어가지고 사회 관계 회복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드님도 솔직히 좀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아드님도 거기서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 이 아들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해요. 좀 엄마 아빠 좀 비교하는 이런 것도 있고 왜 자기 친구들도 있고 주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거든. 충분히 관계 회복이 될수 있는데도 안 그러고 있으니까 또 아드님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답답하기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자기도 안 그래야지 이해를 하면서도 또안 그렇다고 해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뭐 의료기 쪽 일을 오래 했어요. 의료기 네. 메디컬 쪽 일하고 네. 저녁에는 대리운전하고 하시는 또 만큼 간간이 하시는 만큼 벌이는 괜찮았어요. 네. 지금 메디컬 쪽에 옛날 사업하다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 내려왔는데 네. 뭐 그쪽 일은 뭐 계속 연줄이 닿으니까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수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대주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막 이렇게 열심히 그거 하셔도 대주님 돈에 탁 있잖아요. 네. 돈돈돈돈 이러진 않거든요. 아유, 맨날 돈 걱정인데. 아니에요. 크게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어쨌든 간에, 잔머리를 굴리든 뭘 하든, 맞고, 땜빵하고, 또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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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벌써 내가 부산 내려가지고 한 8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고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막아야지. 또돈 걱정하고. 하여튼, 그래 살다 보니 나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네. 저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말씀 중에 그때 혹시 얼마나 됐는데요? 한 아유, 내가 3살 때니까. 예. 근데 말씀 중에 아버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빠 이렇게 아빠가 자꾸만 이렇게 느껴져요. 기운이. 그래서 천도가 잘안돼 있는 것 같아요. 천도라 천도를 하면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말 그대로 본인 자리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 이걸 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도제 지낸다고 하잖아요. 예. 전 그게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묘지도 아니, 묘지 뭐 있는 거하고 그거 상관없이 예. 어머니가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뭐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예, 하시는데. 엄마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강합니다. 이렇게 비는 이런 거. 근데 절에 이렇게 올리셨다 하셔도 아니에요. 저는 아니, 예,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아빠가 본인 자리에 이렇게 저는 안가 계신 걸로 예, 나오네. 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에서 뭐 천도제를 하고 절에 이름 올리고 이러면 다 좋은 줄 아시는데 때로는 아닌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막 그래요. 뭐 절에서 뭐 천도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본인 자리에 안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제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 대주님은 그래요. 예, 맞다고 해요. 그게 이렇게 좀 사이를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부부면은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 아버지가 이렇게 아빠가 편하시지 않으니까 조금 방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막 이래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 지금 하시는 일이 좀안 되는 거는 당장에 이렇게 나아지지는 않아요. 대주님도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을 있잖아. 편하게 먹고 안 먹고 그게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내 마음이 편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소대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이 만사 해결되듯이 그렇게 만사 해결 다 전체적으로 안 되지만 대주님도 내 마음이 편하고 안 편하고 있잖아요. 이 돈도 좀 같이 이렇게 작용을 조금 해요. 그걸 안 해요 보니까. 돈은 아유. 근데 또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이 이렇게 막 회복 이런 거별 그거 없죠? 사실은 막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 왜요?
망해가 내려올 때, 막 그때 정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막 처갓집에 대한 정도 없고, 나도. 근데 옛날에 그런 대주님 아니에요. 근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옛날에. 사모님이 좀 사고를 친 이런 게 있는데. 마누라는 근데 사고 친게 별로 뭐지, 대주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 말은 해보셨어요? 없는데. 어떤.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질러 놓고, 저질른 놈이 뭐, 이러하자 하겠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내가 저질러가지고 이래 됐으니까, 그냥 뭐, 헤어지자, 이런 거. 근데 대주님도 그 속마음 끝에는 아니잖아요. 아니, 자식 하나 보고 살았지. 그때 어릴 때니까, 애가. 이게 먼저 뭐 대학교 보내놨으니까. 그래도 아유, 이마에 하는데도 내가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 전부 뭐, 빚내갖고 저저 하는 아무도 근데 모르거든. 대주님 속마음 이렇게 이래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는 막 정리하고 싶은데 이래 해도 아니에요. 저는 내가 숨 쉬고 살라면은,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아유, 근데, 이 마음 모르잖아. 전혀 모르고, 나도 남자가 돼갖고, 막, 근데 부부절절, 대주님 있잖아요, 진지하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속내 속내를 이렇게 그거 하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대화가 잘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걸 탁 이렇게 인식을 해놓고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 쪽에서도 아 이렇게 해봐야 뭐 몰라주는데, 서로가 그래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지, 짝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짝지다 이게 아니고요. 현생에서 만나야 되실 분은 맞아요. 잘못된 만남이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부부 막 자주 싸우고 이러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만나는 거 맞습니다. 현생에 만나가지고 그 업장도 풀고 오고 하라고 만나게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보니까 짝지는 맞아요. 나이 차이는 조금 있으신데 짝지란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한 번만에 안 되더라도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됩니다. 전에 저 다른 분들이 한번 봐주실 때는 아유 진작 헤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노 이런 그래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보는 게 차이가 나더라도,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 주시니까. 내가 살라면은 아 그냥 따로 사는 게 지금 정답인 것 아니면은 같다라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당장에 말고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 보다가 막 이러는 것도, 근데 결단적으로 있잖아요. 막 이런데 이거는 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모님도 이렇게 딱 보면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살갑게 안 해도 아니에요.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거 따로 떨어져 있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아직 안 갈라서는 거야. 같이 살았었으면 벌써 사단이 났을 거야. 그래도 조금 저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해요. 돈 벌어다 줄라니 그게 힘들어서 미치겠다는 얘기지. 내거 해결하고 저 생활비 주고 뭐 할라니 뭐아 이거 머리가 터질래 사서 돈은 뭐영 올해도 좀안 벌릴란 거뭐 좋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기운이 예. 아유 이게 제일 또 그지야. 아유 오늘 생활고가 끌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그건데, 그지? 공양은 잘 챙기고 계세요? 예? 공양. 좀 성격 꽁한 거 있죠? 좀 꽁한 게 털털을. 아니라 꽁한 다기보다는 나는 막 이래 좀 많이 네, 참는 꾹꾹 눌리고, 이렇게 잘 담아두고 이렇게 담아두는 편이지, 이렇게 좀잘 이렇게 웃겨도 털어내지는 않죠. 외관에서는 이게 안 터뜨리거든요. 근데 대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어, 합병, 우리 여자들만 합병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합병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좀 그거 하면 조금 우울증 그 기운도 있고 막 이래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 이렇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닥 대주님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요즘 막 사람도 싫어요. 예. 네. 진짜 솔직한 그러니까 얘기라고. 대인기피증이라는 이 말까지 제가 아, 그게 나오려거든요. 생기려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살다 보니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래서 자꾸 아. 그런 말씀을 주시네. 대인 기피증까지 오니까네.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기 이게 싫다고 해요.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을 만큼 돈이 좀 있고 이래 하면 그런 게 싹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 대인관계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친구 하나를 못 만난다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라도 뒷받침이 돼야 이것 저 뭐 옛날처럼 뭐 흥청망청은 아니라도 또 사람들 좀 교류도 좀 하고 막 그래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데 이거 뭐 맨날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낮에 일하지 밤에 또 일어나야 되지 해야 되지 이러니까 몸도 힘들고 지치고 마음도 네. 그렇고 그거는 알겠는데 예. 그럴 때일수록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람하고도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나중에 되면 진짜 안에 집안에서 이렇게 혼자 꽁꽁 이래 있을라지 외출 자체도 안 하려고 해요. 아이고 참 그걸 다 좀 그런 지가 좀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그런 때도 있고 그렇지. 네. 의욕도 없고 막 그래요. 막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까지도 들고 막 하네요. 한 번씩 웃고 올라오고. 솔직하게 남자가 기가 빠진 그런 느낌이라 어떨 때는 내가 막 와 이렇게 기가 쭉쭉 빠지가 막 기운이 없노 막 그런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 예, 체력은 마음적으로 기운이 체력 약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 솔직한 얘기로. 보기에는 이렇게 약하게 보여도 아니거든요. 아. 건강은 해요. 대체적으로 안 따다다고 해요. 근데 이제 꾹꾹 누르든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래 좀 합병 소리가 나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대인기피증 이런 것까지 나오고. 매일 걱정하니 그렇지. 예? 이거 뭐 언제 좀 말년이 아니고 뭐 한 이제 56인데 좀 세월 지나면 좀 풀리는가요? 떨는 거. 근데 대주님 이렇게 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주님이 좀 세월이 지나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사모님 지금 이 사모님하고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게 사기를 자꾸만 스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현 시점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노? 내가 살면서 조금 힘든 그거라고도 하세요.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지나면 그래서 제가 당장의 결단적인 결정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아들하고도 속내 얘기합니까? 아들이 뭐 내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러니까 막... 근데 아드님은 딱 보니까 중립이에요. 근데 이게 이놈이 또 속으로는 또 같이 있을 때는 저거한데 또 이렇게 저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아 시각이 조금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중립이라 하잖아요. 아 3월 25일이가 아들이. 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뭐 표현은 안 해도 뭐 아버지 걱정은 하는 것 같아. 네. 당연히 하지 자식이다 보니까는. 네. 아들이 엄마. 인자는 뭐 대학 가서 지가 알아서 뭐 한다 하이 뭐 그냥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아들내미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돈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임.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신 적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상에 뭐 돈벌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돈벌이에. 예. 뭐 일 이런 거 뭐 다른 거 뭐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일 돈 버는 일 말고 예. 무슨 국 같은 거 우리 속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치성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예. 혹시 이 사모님이 그런 거 좀 이렇게 아이고 성당 된 게가 절대 성당이에요? 절대 그런 거 제사도 대충 뭐 집에 보면 뭐 간단하게 하고 뭐 이래 하는 데라서 내가 요 전보로 간다 그러면 그런 데 간다고 옛날에 뭐 아닌데 그 미신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다니지 그거는 모르지 근데 이제 장모님하고 이거는 절대 그래 뭐 집에 뭐 아까 요 밖에 보이 조화 이래 있대 예. 조화의 향 나는 예. 나는 그런 거 있으면 조화 있으면 집이 안 좋다고 다 뽑아 버릴 거거든 예.
그럼 그것도 미신한다고 나한테 난리를 치운다니까. 안 좋은 건 하지 마라. 안 좋다는 건 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이제 기분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데. 네. 야, 집안에 나는 안 좋다. 버리라. 이러면 그거하고 막 또 싸운다니까. 미신 믿는다고 싸운다니까. 야, 좀 보러 갔다 이래봐라.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거 없다. 근데 왜 사모님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 하지? 아, 절대. 아니에요. 아유, 그 대주님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장모도 얼마나 성당에 절실하게 댕기는데. 진짜로. 성당에 미친 사람들 같아. 내 보고도 성당 가라고 그래갖고 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뭐죠, 정말. 되게 좀 안 좋겠지. 생각하는 게. 근데 아, 옛날에 아 근데 우리 장모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여. 사람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아 성당 다니면서 아, 그러면 안 돼. 어디 가서 내 이런 얘기는. 아니 대주님도 제가 그랬잖아. 마음가짐 이런 게 많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대주님. 그것도 대주님이 참고 견제될 이런 한 부분이라고도 하세요. 대주님. 뭐 참고는 있지. 속으로만 내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아, 대주님한테. 너무 큰일이 있어가지고. 못 박는 말씀도 많이 하시네요. 그것 때문에 나 참 진짜. 말씀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콕콕 꽂히게 이렇게 하시는 그게 있네요, 보니까. 그래, 해도. 네. 답이 없네. 어머니, 엄마한테 한 여쭤보실래요? 어머니. 하신다고 하셨네. 근데 저는 아니요. 이렇게 본인 아빠 가실 자리에는 안 가 계신다고 해요. 이런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자식들이, 자식이잖아요. 내 아빠니까. 그런, 그걸 피해를 이렇게, 피해라고 하면 그렇고, 조금 일이 안 풀린다든지 이런 그게 있어요. 예. 이것도, 예, 무시 못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옛날 분들이 아니고 그냥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래요. 뭐 저리라 이런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예. 아버지가 좀 이렇게 그게 간지군이라 해야 돼. 그게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는 자기 갈 자리 말고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가 있다 보니까 편치가 않으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대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좀 그거 해주세요. 짝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짝지가 많다고 해. 아니 짝지가 맞으니까 짝지가 많아갖고 될 일입니까? 예? 그건 아니지. 어디 그 대답 안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근데 한 사람이랑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다 뭐 모르는 게 사람 속마음이고 막 알람 다 알겠지만 그러는데 어디 이래서 내 짝지 아는 사람하고 사는 그것도 벌전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처럼 웃으시네. 아이고. 아이고, 올해도 그럼 내년하고 똑같네. 전전긍긍. 전전긍긍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원인은 그거예요. 뭐지, 사모님하고의 사이 관계 그거고. 그러니까 네, 그거 좀 푸세요. 푸시고, 이 천도제는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맞고, 그렇게 하면은 하시는 일도 풀리고, 아드님도 뭐 크게 막 사고치고 이런 건 없어요. 아들도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편해져요. 아들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안자는 네. 안자는 그냥. 시그님 벌써 들어가지. 조금 낫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속 많이 새기지. 그거 어쩔 수 없을 수 없잖아요. 부모 그게 부모 영향으로 그랬는데. 맞아.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뭐 애미가 그러진 않아요. 착해. 예.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가정 환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잘못된 게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반반씩 그 잘못으로 막 그렇지 원래는 속썩이고 애미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예. 아는 뭐. 근데 이제 뭐 내가 관리를 못 하고 이제 내려와 있다고 해. 아가 좀 약간 중간에 많이 삐떨어졌었지. 그래서.
아빠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